네, 계속해서 등교 개학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고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볼수 있는데 확진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078명입니다. 어제보다 13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63명입니다. 어제 0시 이후로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의 확진자 수는 742명입니다. 어제보다 6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10시 기준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263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요.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33건,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8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96건, 93건 등입니다. 네. 연기됐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이 내일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일 텐데, 조희연 교육감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수능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면 고교생의 등교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네. 또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현재 틀 내에서 한 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학이 4월 1일 개학하는 게 불가능할 게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올해 수능일은 오는 11월 19일에서 현재 12월 3일로 2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